자, 이제 알칸, 알킬이라고 하는 일반 식이 있는데, 자, 저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혹시 메탄 들어봤어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옥탄 들어보셨죠? 방금 나열했던 물질들 이름은 뒤에 다 탄, 탄, 탄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알칸에 포함되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일반식 잠깐 땡겨 쓸게요. 자, CnHen 플러스 2를 알칸이라고 합니다. 여기 N에다가 숫자 1을 집어넣었을 때 탄소 몇 개입니까? 1은 한 개. 한 개는 안 쓴다 그랬죠, 화학에서는. 그냥 C로 두고. H가 있는데 2N 플러스 2에서 여기다가 N,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2에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가 됩니다. CH4라는 화학식 만들어집니까? 얘가 바로 이름이 메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공식에다가 N에 2를 넣습니다. 탄소는 두 개 될 것이고 수소는 2 곱하기 2는 4가 되면서 2를 더하면 6이 되겠죠. 얘 이름은 에탄 이렇게 부르고요. 3을 넣어보세요. 탄소 3개, 수소의 경우에는 2 곱하기 3은 6인데 2를 더하면 8이 됩니까? C3H8개를 프로판이라고 부릅니다. 4까지 한번 넣어본다면 탄소 4개 되겠죠. 수소는 4 곱하기 2는 8인데 2 더하면 10이 되면서 얘가 바로 부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칸들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뒤에 탄, 탄, 판, 탄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만 더요. 나중에 위험물 성질 배울 때 사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또는 가솔린이 나올 겁니다. 얘는 아마 옥탄이라만 들어보셨죠? 옥탄. 옥탄과 향상 이런 식의. 자, 보통 휘발유의 탄소의 범위는 5개부터 9개 사이에 포함되지만 출제가 되거나 혹은 가장 많이 쓰는 휘발유는 탄소가 옥탄 8개짜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N에다가 8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옥탄의 화학식은 뭘까요? 탄소 몇 개? 8개. 수소는 2 곱하기 8은 16이고 2를 더하면 18이 됩니까? 자, 이 화학식, 옥탄의 화학식을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시면 C8H18이 됩니다. 여기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자주 나옵니다. 물의 분자량도 18이고 옥탄도 18H18이 되는, 이걸 이용해서도 암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알킬, 얘는 뭐냐 하면 CnHn 플러스 1입니다. 알칸보다 수소 한 개를 줄인 상태죠. 그러면 CnHn 플러스 1인데 1을 다시 쓸게요. 1인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탄소는 한 개, 수소는 2 곱하기 1은 2에다가 1 더하면 3이 됩니까? 메탄보다 수소 한 개가 줄었죠. 이게 메틸입니다. 이름은 메틸. 같은 원리로 여기다가 C2H6에서 한 개 빼면 5가 되겠죠. 이름은 에틸. C3H7개는 프로필. C4H9개는 부틸이 되는 거죠. 여기는 틸, 틸, 필, 틸 이렇게 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여기는 수소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여기는 한 개를
줄였죠. 그러면 얘보다도 수소 한 개가 줄었는데 그 줄은 수소가 어디 가버렸단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는 원래 수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한 개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든다면 CH3에다가 OH를 수산기를 붙이면 얘가 바로 메틸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C2H5개 여기다가 OH를 붙이면 에틸 알코올이 되겠죠. 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활용을 할 때 알칸과 알킬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삼류 위험물 등에서 물과의 반응에 나오는 가스 등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화학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알칸과 알킬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